오늘 준비하셔서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오신다고들 수고가 많으셨죠. 그래 나오시기 전에 거울 한 번은 다 보고 오셨죠. 네, 아마 이렇게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얼굴에 뭐 묻었나, 화장은 적당한가, 옷차림은 또 어떤가 다 보셨을 겁니다.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사람들이 사치스럽다고 할까 걱정이 되고, 또 아무렇게나 입으면 무성의하다고 할까 신경에 거슬려서 여러 번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유독이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사람들이 날 보고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분들도 캄캄한 저녁에 동네 산책 나갈 때는 대강 나갑니다. 옷도 뭐 그냥 편안한 것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화장 같은 거 신경을 안 쓰시죠. 왜 그럴까요? 캄캄한데 누가 보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는지 알 수 없죠. 밤이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편안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시선을 의식해서 잘 입고 밤에는 대강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뭐 대답이 다 나왔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그다지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영혼으로 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1901년에 나셔서 1933년까지 사신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3회를 살다 가신 분이신데요, 1929년 전도사 시절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난 영적 능력 가운데 집회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한 번은 황해도 제령 지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이 역에 나가서 강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강사를 만나지 못해서 큰 걱정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집회는 열고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강사는 오지 않고 무슨 일이 있나. 요즘처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당에 와보니까 벌써 강사님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길이 엇갈렸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마중 나가신 분들은 유명한 강사가 오니까 양복을 잘 입고 올 거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그런 이들만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목사님은 아주 낡고 남루한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들 앞으로 지나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무엇 입든지 매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송창근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학자금이 없어서 고심하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의 집을 다 처분해가지고 학비로 주기도 하고, 한 벌 있는 양복을 줄여서 그 송 목사님이 그거 입고 미국 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낡은 그냥 무명 두루마기면 뭐 그걸로 충분했던 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시나 거기에다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영락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시선에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 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 아닙니까? 원래 언약궤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실로에 설치되어 있었던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잘 모셔져 있었는데,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던 시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셔오면 혹시 이기지 않을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 끝에 언약궤를 전선에 모시고 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돕질 않으셨고 버리셔서 결국 전쟁에서 참패했고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최고의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우상의 신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모셨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블레셋 땅에 임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정성껏 모셔야 될 텐데요, 얼마나 그때 영적으로 부패되고 영이 어두웠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은 방치해서 그냥 먼지 구덩이에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이 흐른 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는데 그 앞에 사울 왕도 40년이나 왕노릇 하면서도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다니 그러면서 자신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빼앗은 그 다윗성에 잘 자리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모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사랑하실까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내는 사람, 남들이 하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모시려는 첫 번째 시도는 그만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는지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는 건데 그걸 몰라서 잘한다고 한 게 수레에다가 실어서 운반하는 실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자 언약궤 모시는 일을 포기하고 이 다윗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얼마나 조금 떨떠름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왕께서 언약궤를 모신다고 우리를 다 불러 모으더니 사고가 생기니까 그건 나한테 떠맡기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두려웠으나 그렇지만 오베데돔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자신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는 건 엄청난 두려움인과 동시에 상상도 못할 영광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베데돔은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몫에 맡겨주는 것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 그거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언약궤를 이제 모셔 올리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구경만 하지 말고 나도 저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모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때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언약궤를 메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여섯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야 될 말씀이 곧 다음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서 저는 202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찾아내길 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14절 앞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그날 많은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눈앞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원리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사람들의 시선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무관심하기 쉬운데 어떤 목사님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그걸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행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오는데 궁궐로 돌아오는데 미갈이 이제 마중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미갈이 다윗의 아내라면 당연히 그 행사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녀는 궁궐 높은 데서 내려다보기만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면서 빈정거리듯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아래에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빈정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날 행했던 모든 것을 보고는 계집종의 눈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하면서 나의 눈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눈앞에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미갈은 이야기했어요. 미갈이 모르는 게 뭡니까?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이 일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한 게 아니라 아까 14절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임을 이 미갈은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영이 열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갈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성경을 펴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거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 앞에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물론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는 겁니다만은 성도들이 어이 그 목사가 오늘 설교 죽수더라 오늘 그 목사님 설교를 좀 잘하던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걸까요? 핵심은
설교하는 사람은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곳곳에 앉아 계신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우리가 허위의식에 빠져서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시선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까지 들여다보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께서 가짜다 하면 가짜인 것이고요, 사람들이 틀렸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오르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점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장생활, 가정생활, 먹고 마시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잘 꾸미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가 달라졌냐 하면 다윗의 복장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맨 끝에 보시면 그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나요?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가 입었던 것은 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복은 벗어놓고 배 에봇을 입었어요. 이 바드라고 하는 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흰 세마포를 말하는데 아주 평범한 옷을 의미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입었냐 하면은 섬기는 사람이 입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실로의 성막에서 섬길 때 입었던 것도 바로 그 옷이거든요. 그러면 왜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었나? 여러분 왕복으로 치면 이 다윗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웃나라 왕이 궁궐을 지어 바칠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진 그가 얼마나 화려한 왕복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놓고 배옷으로 갈아입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나. 여러분 왕복과 배옷의 차이는 뭔가요? 왕복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러 입는 옷인 반면에 배옷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입는 옷이거든요. 왕복은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군림하는 자가 입는 옷이라면 배옷은 하나님을 높여 섬기는 자가 입는 옷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영적으로 배옷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 얘기를 했는데요. 하만의 음모로 유다 백성이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성 바깥에 그 모르드개가 입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배옷이었어요. 배옷을 입고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을 때 그들이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옷은 낮은 자의 옷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옷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옷입니다. 그리고 섬기길 원하는 자가 입는 옷이 그게 바로 배옷인 것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왕복 입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왕복을 입고 벗을 생각을 안 해요. 뭐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왕복을 입고 거들먹거려요. 하나님 나 왕인데, 이러듯이 살아온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왕복이 주는 그 교만이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한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벗읍시다. 다 벗고 낮은 자의 옷, 통회 자복하는 자의 옷, 은혜를 구하는 자의, 눈물로 부르짖는 자의 옷, 그리고 섬기는 자의 옷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입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옷은 내가 찾아 입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배 에봇을 입는 마음으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한번 입어봐라 그러면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까 14절에 보니까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춤 잘 추세요? 춤 DNA가 있으세요? 아이고 전 어디 가도 춤추라고 할까 봐 걱정인데요. 영 빵점이에요.
여기 춤이라고 번역된 이거는 빙빙 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참 어느 나라 춤이든지 이렇게 서서 가만히 하는 춤은 없어요, 그죠? 다 빙글빙글 돌고 그래요. 우리나라 춤은 뭐 그냥 이렇게 뭐 이 정도 하죠, 그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 추는 춤은 춤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이렇게 누굴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추는 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 춤을 추는 겁니다. 아까 그 아내 미갈이 70머리 없다고 이렇게 비난한 게 그거죠. 아니 왕이 돼가지고 왕복도 벗은 데다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춤을 왜 췄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부록인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을 아시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운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즐겁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막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언약궤를 왕궁에 설 그 다윗성 안에 모셔가는데 아니 내가 왕이 되다니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택하시고 들어올리신 하나님, 사울의 칼날 앞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수많은 난적들 난제들 앞에서 나를 지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뭐 춤 그거 못 추겠나? 춤보다 백배 천배 어려운 거라도 난 할 수 있어. 그 감격이 그로하여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누가 다윗에게 춤추라고 시켰겠어요? 억지로 춘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자식으로 살고 지옥불에 떨어져 이미 멸망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 6.25 전쟁의 와중에 살아남게 하시고 가난하던 우리 백성들인데 그 중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만큼 세워주시고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내가 오늘 이 예배 한 자리를 내 자리로 차지하고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가슴 속에 사무쳐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 사시나 여러분 춤을 추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을 섬김이 어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올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올해는 제가 춤을 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가만히 이렇게 써보니까 그래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영락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다. 온 교회가 다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온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춤을 추는 한 해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거 누구 기쁘시게 하려고 하셨나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있으신 그분인데 우리 위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걸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옷 참 보잘것없는 옷이었을 겁니다. 누구 위에서? 우리 위에서 입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춤을 추셨어요. 예수님의 춤추는 무대는 십자가라는 그 좁은 나무 바로 거기였어요. 거기 매달리셔서 죽음이라는 이름의 춤을 추셔서 그 주님의 당신의 죽음의 춤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죄인들을 기쁘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춤을 추어야 될 차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나보다 하찮아 보이는 사람 앞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언행심사가 달라질 것이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 이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나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배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위한 춤을 추었던 다윗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이 또한 그러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저희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배옷을 입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춤을 추듯 올 한 해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